닮아가네요. 선생님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어, 닮아가요. 어, 정말. 신동엽 씨는 어디 푹 빠진 거예요? 와. 아, 그 눈빛 저도 알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는 되게 눈빛이 되게 슬프세요.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고 되게 의외로 되게 실제로. 왜 그러면, 어, 점심때인데 왜 술이 안 깨지? 이러고 혼자서. 그래. 네, 근데 그 눈빛이 이제 그 장난스러운 19금 하실 때 확 변하더라고요. 한 번은 되게 심하게 혼났던 적이 있었어. 제가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저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생방송 도중에 뭔가 재밌겠다 싶어서 아 진짜 눈 뒤집어진다 이 대사에 맞춰서 제가 눈을 진짜로 뒤집었어요. 아 정말 눈 뒤집어진다 진짜. 어 저기 어 불 좀 켜주세요. 아 이렇게 한 건데 아, 이게 제가 애드립을 그냥 친 건데 지금 이런 분위기였어요. 생방송인데 아이고 어떻게 제 다음 대사를 쳐주셔야 될 선배님이 많이 화가 나셨던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데뷔가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근데 역할이 최지원이 아역이어가지고 굉장히 눈물도 많고 캐릭터상 많이 울었어야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우는 이게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송주 오빠를 바라보면서 예쁘게 이제 막 오빠 하면서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울면은 눈이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렇죠. 네, 눈물 때문에 막 이렇게 울고 근데 야! 눈 뜨거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너무, 네, 여배우는 무조건 예쁘게 울어야 된다고. 눈 뜨고 울라고.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눈물 그런 감정 씬에 대한 트라우마가 네, 강박관념이 생겨서 지금도 막 무조건 이쁘게 울어야 돼. 약간 할 때 저도 모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 비슷한 경우 있어요. 이게 혼난 얘기 하니까 지금 많이 나오네요. 저는 이게 밤샐 수 있어요. 첫 키스 씬 때. 하이킥 때. 누구였어요? 박민영 씨? 세경 씨. 세경 씨. 축하드립니다. 맞아. 그러니까 해가 지금 막 이렇게 뜨려고 하는 거예요. 밤 씬인데 그 벚꽃이 내리는 곳에서 뽀뽀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 카메라 세팅하고 있으면서 장난으로 좋겠다. 너 임마 좋겠다 뭐 야 너 도둑놈 이거 좋냐 좋냐 우리 세경이 니가 아닙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네. 뽀뽀하지 마 너 너 나 아직 허락 안 했어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촬영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김병욱 감독님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현장 감독님이 엔딩 부분에 연결해서 들어가니까. 뽀뽀를 하려다가 많은 것도 하나를 찍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전은 그거지고. 네, 시간도 없고 빨리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태프분들한테도 야, 뭐 빨리 하라고 뭐 지금 세팅 너 이거 올려 막 그래서 막 분위기가 되게 살벌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시훈아 뽀뽀하지 마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까 그 연결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했어요. 안 할게요. 아 너무 밝게. 네 뽀뽀 안 할게요 하고 촬영 들어와서. 했어요. 엔지가 나면서 그렇죠. 감독님이 막 이렇게 올라오셔갖고 막 지금 내가 뽀뽀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고 분위기가 제가 그렇죠. 뽀뽀에 환장한 놈처럼 보였어요. 뽀뽀하지 말라는데 표만인 사람 앞에서 네 대답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한 것처럼 엄청 혼났었어요. 그러네요. 오해 잘 만했네요. 예, 오늘 그 사실 크리스마스 특집이고 시작 전에 네. 이분들의 진짜 심장이 강한지 어허. 리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 김 씨가 클리안에 들어갔어요. 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 지승이 형은 선물 상자 안에. 자, 녹화 전입니다. 네. 저희 잘 지내시네요. 트리가 있는데 여기 소원 쓰셨어요? 네. 네, 그걸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그거 한마디 해주시고 걸어주세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산타 할아버지. 저희 이웃집 꽃피는 한번 대박나게 해주세요. 전혀 모르죠. 자, 전혀 모르죠. 자, 보시죠. 대박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진짜 놀라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너무 놀랐어요. 놀랐죠? 너무 기가 막혀서 저희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앉아. 다시 일어나자.